감사합니다. 제19차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회원분들을 잘 모시겠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만 다리가 부러졌어요. 잘 못 모실까 걱정이지만 그래도 한 발로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18차 포럼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 역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이 옛날에 쌍갑에다가 기술력까지 무장을 해서 국내 시장으로 밀려들어오고 있거든요. 걱정이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대기업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치도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의 통계치에 따르면 작년에 제조 수출 성장률이 0.5%랍니다. 사상 최고 통계치이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치와 같다고 하는군요. 걱정이 아닐 수 없죠. 경제가 좀 안 좋아도 글로벌 경제가 좀 좋아지면 우리는 수출 국가니까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의 국채 아시다시피 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고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이 -7.1%입니다. 심상치가 않죠. 그죠? 이런데 세계가 이 세계화라는 걸 통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파도가 증폭돼서 일어납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라는 것은 불확실성으로 흔들리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기조뿐만이 아니라 경제안전기준도 상향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10여 년을 제가 부족하지만 떠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공정사회가 필요하다, 신뢰사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돌아보면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지적했던 문제가 더 증폭돼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포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세월호가 혹시 대한민국 코에 보건력을 살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야의 정쟁 속에서 파묻히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중간 지대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은 더욱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알고 계시듯이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통한 불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재원과 기회의 배분으로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거기에다가 부채질하는 게 있어요. 지역주의입니다. 아닐까요? 우리나라는요. 국토가 전 세계에서 109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일본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영남과 호남으로 나눠서 다투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의 중심이 당인데 당 자체가 영남과 호남으로 나누어서 다투고 있고 국론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쩌면 좋죠? 산적되어 있는 국가적 각의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을 가져야 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지역주의 타파로부터 시작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부겸 위원님을. 5년의 정권에서 야당의 대표적인 인물을 모신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약간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 않은데 회원분들께 혹시 누가 될까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부겸 위원님을 모시면서 회원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김부겸 위원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없습니다. 한 분도 나무라는 분이 없이 모든 분이 극찬을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게 가능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까? 저분 하시는 말이 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김부겸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군포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안정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다 던져버리고 모든 걸 던져버리고 대구 정치를 맡겠다 그리고 뛰어내려가시면서 도전을 하시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대구 지역이라는 것은 지난 26년 동안 현재의
야당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16년 총선에서 40%의 득표를 하셨고요. 6.4 지방선거에서 40.3%를 거둬내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지역주의 타파와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고 계시는 김부겸 의원님과 함께 대한민국이 지역 타파와 국민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회원분들은 모두 각 영역에 자타가 공인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십니다.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번 마지막에는 제가 이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그리고 성은재단의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이끄는 대한민국을 우리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